앉아서. 앉았다. 어서 오세요. 아, 고마워요. 와, 아니 내가 감히 이런 얘기를 휘성 씨한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노래가 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춤도 늘고. 아, 춤은 뭐. 그냥... 아, 춤에 바운스가 살아있어요. 그냥 움직임 정도고. 아. 그냥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힘도 좀. 배신도 좀 커지고 그런 거. 아, 이것도 겸손의 말씀이고 노래가 들어서는 에일리 씨가 들었는데 휘성 씨가 노래가 엄청납니다 지금. 어, 지금 저희가요 아름다움을 찾아서 여행을 벨트토회에 네. 지금 함께 하셨어요. 예. 예, 우리 휘성 씨 본인을 여행지에 비유한다면 어떤 여행지가 어울릴까요? 지금 우리가 여행 중인데. 제가 갔다 와본 곳에서 이제 해야 되니까. 저는 몽골 초원. 몽골 초원 좀 자유로운 영어. 네, 몽골 초원이 진짜 세계 여러 곳곳을 다 가봤는데 네. 몽골 초원이 그 바다 같아요 지평선. 그냥 완전히 그 초록색 그 바다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네, 그냥 사람 한 명 없이 그냥 완전히 너무 넓어서 그냥 내가 무슨 이렇게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들도 다 사라지고 그냥 자연의 일부만이 네, 작구나 나는 참 거기서 이렇게 경험함을 느끼고 오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휘성 씨 이렇게 봤을 때 에베레스트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일단 R&B계 넘사벽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늘 극한에 도전하는 그런 도전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휘성 씨가. 네, 그만해야 돼요 이제. 힘들어서, 힘들어서 이제는 뭐 도전 같은 거 그만하고 이제 뭐 하는 것만 해야 하는 것만 네. 노래만 판다. 노래는 이제 계속 해왔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고 좀 더 이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것만 계속해요. 뭔가 약간 등돌는 느낌이에요. 우리 휘성 씨가 얘기하는 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다 이런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 오늘 이분 분위기 멤버들 함께 타신 이분들의 분위기 어느 나라를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느 여행지? 지금 어느 여행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을 하는 모든 분들은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가 이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온 건가? 설마? 들 정도로 들 정도로 너무 호응이 대단해요. 저는 아까 무대에 대해서 휘성 씨 콘서트인 줄 알았어요.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네, 다들 그렇게 또 따라 불러주시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항상 불러주세요. 어쨌든 이분들 이게 얼마나 좋아. 아는 노래가 많다는 게 나는 착각해도 부르고 나서 앵콜도 착각해도 돼야 되고 착각해도 또 없어요. 데이트곡이잖아요. 데이트곡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얘기만 해도 웃어요 사람들은. 웃을 노래는 아닌데 예. 우리가 노래방 가면 특히 남성분들은 모두가 경험이 있을 거예요. 휘성 씨 노래를 안 부르고서는 노래방을 나오지 못할 텐데 다들 휘성 씨 노래를 부르다가 이렇게 피토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노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아까 진짜 온몸을 던져서 노래를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하셨는데 네. 휘성 씨는 노래방 가면 어떤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저는 노래방 가면은 뭐 사실 저도 요즘 이제 대세가 약간 밝은 목소리에 좀 여리여리한 그런 깔끔하고 심플한 좀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노래방 가면은 그런 소리가 잘 안 맞아서 그냥 옛 노래 어떤 노래? 뭐 진짜 옛 노래를 부르면은 뭐 김정은 선배님 뭐 작은 새 뭐 이런 것도 부르고 가로수 그늘 아래 연인 노래 가로수 그늘 아래 성현 이문세 씨 그리고 서른쯤에 아 근데 휘성 씨가 그 노래를 부르고 느낌이 어떨까요? 세 곡 중에 한번 우리 오늘 함께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세 곡 중에 한 곡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서른쯤에? 서른쯤에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너 내가 떠난 것도
출구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 출구를 찾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아, 지금도 계속 그 방법을 네. 찾기 위해서 출구를 도저히 모르겠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지. 그나마 진짜 그나마라고 얘기하기 너무 거대하죠. 진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다 막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좀 그러면 오늘 제대로 소리 지르고 가실 건가요? 네,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계속 지르고 다 지른 노래예요. 시작부터 계속 지르고 계신데 우리 휘성 씨도 힐링이 되고 또 휘성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또 가져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오늘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노래로만 선물을 드리기 있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복고를 오늘 3천 분과 복고 받아서 예, 우린 좋아, 우리는 잃을 게 없어. 받은 작품 복고하는 마음으로 휘성 예, 씨가 복고하는 마음으로 우리 타이나 바디밤 그러니까 그 좋다는 타이나 바디밤을 준비해 오셨는데 우리 그 휘성 씨가 선물하는 바디밤 또 오늘 공연 중에 언제 여러분들의 손에 가게 될지 오늘만 난리 났어. 지금 선물이 춤춥니다. 지금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휘성씨 예. 휘성씨의 바디밤과 함께 저희에게 예. 또 노래 선물 이제 주셔야죠. 예, 예. 이번에는 좀 발라드 한곡 준비해 주세요. 맞을 것 같아서 맞아요. 노래 중에 1년이면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휘성 씨 모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